그다음에 마지막 딥스 동작 할 수 있나요? 딥스. 딥스. 아, 이거는 그냥 맨몸으로 하는 거야? 아니, 그 보조 돼 가지고. 다칠까 봐. 그다음에 요거 좀 넓혀 놓고. 이렇게 넓혀 놓고 중량 들어가 있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넓다, 너무 넓다. 그죠? 너무 넓죠? 조금 더 올려야 되거든요, 무게를. 무게를? 자, 그러니까 어시스트라고 하는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딥스라는데, 딥스라는 동작은 원래 그 딥이라는 단어 자체가 담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체를 밑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니까, 카메라 보시고. 네. 상체를 이렇게 그 바닥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딥스라고 하는 게 명칭이 붙은 것뿐이고, 그러니까 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슴 하단 부위에 자극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상체를 lean forward, 그러니까 상지를 앞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이는, 그래야지만 이 정지점이 후방으로 견인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전방 견인 있고 후방 견인 있잖아. 그 후방으로, 그러니까 팔꿈치가 뒤로 갈 거 아니야. 야, 팔꿈치가 뒤로 간다라는 용어가 멋있냐? 후방 견인이 멋있냐? 후방 견인이 멋있지. 그러니까 정지점이 후방 견인된 상태에서 몸이 앞쪽으로 나가니까 아무래도 기시 정지점이 길어지면 이 구간에서 기시 정지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롱 스트레칭이 일어나니까 가슴 하단 부위에 롱 스트레칭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상지가 앞으로 기울어져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 그다음에 올라왔을 때는 쭉 피면 안 돼요. 그럼 트라이셉의 영향이 더 크거든요. 맞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팔로 버티게 되지. 그래서 올라와서 멈추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딥할 때. 그게 아니라 가슴 하단만 공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손가락이 너무 넓으면 좀 조정하시고 밀어서 대기.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올려보세요. 아니, 이게 쭉 올라가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팔로 버틴 거잖아. 견갑골 모아주고 팔 약간 구부리세요. 그렇지. 내 몸 앞으로. 더. 스탑. 그럼 여기 이제 가슴에 힘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 상태 그대로 쭉 내리는 거예요. 더. 여기까지 깊이 내려보세요. 스탑. 가슴 당기죠? 그 다음에 올라오세요. 올라오는 건 여기까지만 올라와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내린다고. 하나, 둘. 올라가고 바로 내려. 또. 하나, 둘. 탕 하고 올라와야지. 하나, 둘. 힘으로. 팡. 하나, 둘. 조금 빨리, 조금 빨리. 하나, 둘. 너무 깊다. 하나, 여기까지. 둘, 탕. 하나, 둘. 탕. 하나, 둘. 탕. 이렇게.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하나, 계속, 계속. 둘, 열, 머신의 장점은 반복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 둘. 열, 셋. 사실 그 앞쪽에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넷. 지금 표정이 아주 리얼하거든요. 하나, 스물, 스물, 스물.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열아홉, 하나, 둘,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지금 하신 말씀은 리얼한 거죠? 네. 리얼이죠. 어우, 그거 그러니까 뭔가 느껴서 나오신 말씀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 이 딥스하고 같이 올렸던 영상이 딥스 다음에 바로 쉬지 않고 케이블 크로스하는 콤보 스타일의 그 컴파운딩 법을 제가 소개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머신 장비의 장점이 이런 반복도 많이 취할 수 있고 해당 근육 부위에 자극이 전달될 수 있게 특수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디자인된 요 그 방법을 활용해서 다른 운동법을 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밥 먹는데 밥하고 밥만 계속 먹으면 맛없잖아. 밥하고 반찬하고 좀 이렇게 같이 먹으면, 근데 한 가지 반찬하고 같이 먹는 것보다는 두 가지 반찬하고 세 가지 반찬하고 먹으면 더 맛있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운동도 어떻게 보면 좀 맛깔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어떤 종목 하나를 지쳐서 못할 때까지 라는 것보단 종목 하나와 다른 종목을 섞어서
그걸 컴파운드라고 그래요. 복합 세트라고 그러죠. 또는 세 가지 종목을 묶으면 트라이세트가 되는 거고 세 가지 종목 이상을 묶으면 자이언트가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개인 운동을 할 때 막 이게 네 가지를 하고 싶은데 하나 하고 돌아서면 딴 사람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프로그램상 프리웨이트를 갖고도 얼마든지 그런 세트법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진행하면서 여기서 요거, 여기다 평벤치 갖다 놓고 이거 딥스하고 그 다음에 덤벨 플라이 해도 되잖아. 꼭 케이블 크로스 하라는 건 아니지. 물론 소개된 영상에서는 딥스와 케이블 크로스를 같이 병행시킨 영상이 나오긴 했는데 꼭 케이블 크로스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딥스를 하고 제자리에서 푸시업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왕 푸시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푸시업 할 수 있는 그 손잡이 형태의 그 푸시업 또는 발 위를 벤치에다 올려놓고 또 강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잖아. 그러니까 응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그 영상에 나온 거 그대로 그것만 해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슴에 프레스 계열의 훈련은 지금 바벨 벤치 프레스 했고 덤벨 프레스 그다음에 딥스 한 거죠. 그러니까 프레스 계열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플라이 계열. 그러니까 플라이 계열에서 제일 각광을 받는 종목이 바로 케이블 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케이블 크로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크로스는 중간 그 블럭과 블럭의 중앙 위치에 우선 그 위치를 잡는 게 제일 첫 번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으로 끌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외국 프로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변형적인 방법이고 사실 그렇다고 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또 원칙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그러니까 제가 운동 경험으로 봤을 때 블럭과 블럭의 중앙에 위치에 있는 이 케이블 자체의 위치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에서 자기가 움직였을 때 이 무게 저항이 제일 정확히 전달되게끔 이 기계가 디자인이 돼 있겠지. 그러니까 중앙에 쓰는 게 그 케이블 위치에 쓰는 게 이제 와이어의 위치에 중앙 상태에 그 스탠딩 하는 그 위치가 제일 원칙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원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계 자체의 디자인이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에 쓰는 게 제일 원칙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양손 잡으시고요. 중앙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내리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냥 이게 처음에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손에 힘을 빼. 그 다음에 몸을 약간 앞으로만 기울여요. 아니 나오지 말고 이게 엉덩이가 빠지는 게 아니라 무게를 걸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무게가 걸렸기 때문에 몸을 이것도 약간 앞으로 살짝 기울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기울기를 잡을 때 이 무게를 이용해서 몸을 약간만 이렇게 리인하면 중심이 딱 잡히는 위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잡히죠. 그때 이제 모든 중심을 이 코어로 눌러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죠. 가슴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코어로. 그러니까 배에다 힘을. 그 다음에 이제 끌어모으는 거죠. 끌어모았을 때 앞으로 모으지 말고 이쪽으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힘 주세요. 그 다음에 팔꿈치가 약간만. 오케이. 그럼 이 부위가 딱 수축되죠. 수도 없어. 이 부위가 수축되냐고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축 지점이야. 여기가 최대 수축. 그 다음에 최대 신전으로 가야죠. 최대 신전 스탑 스탑 스탑. 그다음에 조금 더 올려야 올라가야지 스톱. 그러니까 요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 좀 버틸 수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자 가슴 근육이 아까 왜 여기 쇄골부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흉골부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클라비클 파트 그다음에 스터눔 파트 그다음에 앱도먼 파트 이렇게 하나 둘 세 파트가 있으면 이렇게 모여진단 말이야. 이런 모양을 갖는다고. 이 모양 자체가 뭡니까? 외, 상방. 상방, 윗방향으로 가는데 외상방이란 말이야, 외상방. 그러니까 라타랄이면서 수페리얼이죠. 이해하시겠죠? 해부학용으로 라타랄은 바깥쪽이란 뜻이고 수페리얼이 위에요.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육 모양이. 이해하세요? 대흉근을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으로 간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딸려 올라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 약간 위쪽이면서 바깥쪽이라고. 그러니까 수페리얼 라타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상방 구조의 가슴 근육의 해부학적 구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케이블 머신 장비를 활용한 대용근 분리 운동법. 이해하셨어요? 또 다시 설명해야 돼? 나 잊어버려서 못하겠어. 가슴 근육의 외상방적 해부학 구조를 가장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케이블 장비를 활용한 대용근 분리 운동법.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운동법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딥하고 이 케이블 크로스를 콤보로 진행하면 효율성이 높다. 오케이? 근데 꼭 케이블 장비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덤벨 플라이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근데 가급적이면, 잠깐만 놓고, 가급적이면 이 딥스라는 종목은 아까 또 설명드렸듯이 이게 투조인트잖아. 그러니까 어깨, 팔꿈치 같이 쓰는 거잖아. 근데 또 거기에 푸시업 같은 거 들어가면 이것도 푸시업도 어떻게 보면 어깨 관절 두 개 같이 쓰는 거잖아. 그러면 조금 그런데 컴파운드를 묶을 때는 약간은 하나는 원조인트, 하나는 투조인트 이렇게 묶으면 좋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딥스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가 어시스트를 아까 장비를 활용했지만 그냥 맨몸 평행봉 위에서 몸을 위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하면 그건 프리웨이트죠. 근데 이 장비는 케이블 머신이잖아. 그러니까 프리웨이트와 케이블을 섞으면 더 복합적이지. 그게 세트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란 말이야. 하나는 프리웨이트, 하나는 머신. 근데 같은 프리웨이트, 프리웨이트인데 컴파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는 투조인트, 하나는 원조인트로. 오케이? 같은 또 머신 장비인데 같은 투투로 묶으면 좀 장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장비를 활용한 그 관절 동원 부분에서의 개념이 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복합적이지 못한 경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이제 뭐 하나는 원조인트, 하나는 투조인트의 케이블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묶으면 좀 더 맛이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케이블 크로스 다시 한번. 처음엔 자세 잡고 중심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머릿속으로 아 외상방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외상방으로 뻗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롱 스트레칭이 일어나는 거겠지. 그러니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풀 컨트랙션 들어가는 거죠. 시작. 스탑. 거기서 단축시키지 말고 바로 신전으로 바꿔서 세. 아니지. 휙 이러고 올라갔잖아. 통제 컨트롤이 전혀 안 됐잖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더 느려야 돼. 하나 둘, 이 카운트에 좀 맞춰봐.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자, 따라하세요. 넷, 둘, 셋, 나 따라하라고.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따라하라니까.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따라해, 나 봐, 나 봐. 셋. 둘, 셋, 넷, 열, 둘, 다섯 개 더. 열하나, 둘, 셋, 넷. 시선은 딱 한 군데 고정시키고. 둘, 셋, 고정. 둘, 둘, 하나, 둘. 다섯, 둘, 셋, 넷. 그렇죠. 보디빌딩에 보면, 예. 보디빌딩에 보면, 땀난다. 보디빌딩에 보면 더 이상 하나를 반복할 수 없는 실패 지점까지 하라라는 얘기가 있지. 더 이상 하나를 반복할 수 없는 실패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실수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하나를 반복할 수 없는 실패 지점까지 반복을 하라는 의미지 더 이상 하나를 반복할 수 없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동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왜 이렇게 운동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더 이상 하나를 반복할 수 없는 실패 지점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 더 이상 하나를 반복할 수 없는 힘이 빠지는 동작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동작. 그러니까 온몸으로 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해당 근육 부위가 지쳐야 되는데 온몸이 지쳐. 그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운동법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해당 부위가 지쳐서 더 이상 하나를 반복할 수 없어야지 온몸이 지쳐버리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한 거는 여기가 지쳤지.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가동 범위가 훨씬 넓다 보니까 더 자극이 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제일 고쳐야 되는 부분이 통제. 왜냐면
아까는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축 상태에 대한 이게 많이 몸에 습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케이블 크로스도 사실은 손상 구간은 이 구간이 더 많겠어요? 이 구간이 많겠어요? 그렇지. 이제는 다 이해하셨잖아. 신전 구간이 훨씬 손상률이 높다.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은 해당 근육에 긍정적인 손상을 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그 손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근육통. 아니, 기분 좋은 근육통. 뭐 뻑적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뻑적지근하고 그 부위에 뭐 알배김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아프다. 그건 좀 안 좋은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을 했는데 그 알배김이 이제는 안 생겨.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쪽으로는 안 좋은 거야. 이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알배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알배김 상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줄어들었을 때 재차 깐 데 또 까고 맞은 데 또 맞으면 상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신체는 초과 회복 보상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 신체가 초과 회복, 슈퍼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이 초과 회복 이론 때문에 근육이 발달하고 힘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운동하기 전에 상태보다 더 많이 회복되어지는 신체의 생리현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100이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운동을 100 하면 100만큼만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영원히 100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처음에 60kg 못 든 사람은 영원히 60kg 못 들어. 처음에 벤치프레스 20kg, 30kg도 어려웠던 사람이 자꾸 훈련하면 60kg도 들고 나중에 100kg도 들고 뭐 100kg 이상도 들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늘어나잖아. 그게 초과 회복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 슈퍼 컴펜세이션. 해봐. 슈퍼 컴펜세이션. 슈퍼 컴펜세이션이 있어 보이지? 초과 회복보다. 초과 회복 또는 초과 보상 그래요. 근육의 발달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야. 그래서 내가 운동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고 조금 강하고 손상을 주는 그런 운동을 했을 때 근육 발달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왜? 초과 회복 또는 초과 보상을 받는 그 운동 생리학적인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초과 회복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얻기 위해서는 단축 구간에 대한 집중보다는 신전 구간에서의 통제가 더 손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이다. 그래서 그걸 실기에 적용한다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라. 다시 한번. 자, 이인범 화이팅!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제 카운트 세 주시고요. 더 빨리 해야지. 다, 그걸 빨리 하고, 이건 천천히. 딴, 따, 다, 리듬. 딴, 더 높이. 둘, 셋, 넷. 더 멀리, 더 멀리. 나봐, 나봐, 나봐. 둘, 따라해. 둘, 셋, 넷. 자, 세 개 더. 두 개. 더 이상 하나를 반복할 수 없는? 그렇죠. 됐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는 실패 지점까지 가면 이 사람은 땀이 나요. 네, 이렇게 해서 케이블 크로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네, 다음에 마지막, 네, 말씀하세요. 하는 거 있죠. 네, 일로 와. 그 이름표 어디 갔어? 전에 그 오늘 당진. 아, 그러세요. 그래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로어 아래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를 좀 10으로 조정해서. 4번. 여기 4번 맞아?
밑에서 하는 방법도 있죠. 요건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자극 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만 빼. 무거우면 이쪽, 이쪽도 놓으세요. 가운데 쓰는 건 똑같아요. 네, 모아주시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가 이 실수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전면 삼각근의 참여가 많아지죠. 자, 요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스프레드로 피는 거죠. 펴서 가슴 전면 앞, 몸이 앞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래서 가슴 스트레치, 풀 스트레칭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자기 명치가 아니라 이 검상돌기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요 끝에. 검상돌, 그러니까 쉽게 하면 명치야. 명치 위치로 이렇게 모아야지만 요 상부 가슴이 더 컨트랙션 많이 돼. 그렇지. 자, 시작. 하나, 둘, 셋, 반. 바로 가야지.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자꾸 올라오지 말고. 그렇죠. 앞쪽으로. 둘, 셋, 넷. 더 펴야 돼. 호흡을 하시고. 그렇죠. 20개 가야 돼요. 저 사람이 괜히 땀난 게 아니야. 여기도 땀난다 이제. 4개 더 앞으로. 그렇지. 마지막. 오케이. 네, 그거 리얼한 거죠. 다음에 푸시업을 20개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빨리 해야지. 넷, 둘, 다섯, 고개 들고, 여섯, 둘, 더 깊이 내리고, 밑에서 잠시 멈췄다가, 팡, 바로, 팡, 멈췄다가, 아니 멈추라니까. 밑에서 멈춰. 고개 들어. 올라오고. 네. 또 내리고. 당직 맞아? 네. 야, 20개 해야 돼. 20개. 그냥 7이야? 17이야? 그렇죠. 자, 카메라를 보시고. 두 개 어떻게 보면 하나는 자기 바디웨이트를 활용한 푸시업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케이블 장비를 활용한 원조인 로어 케이블 크로스를 진행했던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이셨는지. 괜히 당직한다고 그랬나? 죽을 것 같아요. 땀도 나고 운동이 되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뭐 지금같이 뭐 막 땀나고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운동이야 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또 일반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그 강약은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운동 기술적인 접근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나온 거잖아. 뭐 꼭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셔서 강약을 조정해서 그 해당 회원들한테 맞는 운동법으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뭐 케이블, 아까 딥스하고 케이블 크로스도 좋은 콤보인데,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부 좀 이렇게 어퍼 부분에 관련된 케이블 크로스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푸시업을 진행하도 효율성이 있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느끼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슴 운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